오늘도 저와 함께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기 근처에 주유소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주유소는 영어로? 그렇죠. 기름을 넣는 거니까 오일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오일은 여러분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그런 끈적끈적한 거고 여기서는 gas라고 합니다. 그래서 gas station 하면은 주유소가 됩니다. 그럼 주유소 영어로? 좋아요. 자, 그러면 주유소가 여기 근처에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렇죠. 있나요? 물어볼 때는 is there? 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주유소 하나가 있는 거죠. A gas station. 있나요가 딱 나온 순간 Is there a gas station? 이게 빨리 나오대요. 여기 근처니까 근처라는 near 여기 here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있나요라고 할 때 Is there 쇼핑할 때 내가 점원한테 라지 사이즈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s there도 좋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Do you have? Do you have?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일 끝나고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럼 커피 한잔 할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숨어있는 주어를 잘 잡아야 돼요. 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한다?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거를? 마시는 거를. 뭘 마십니까? 커피를. Do you want to drink coffee?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누구랑 마셔요? With me. 일 끝나고니까 어떤 사건이 진행된 후에일 때는 after를 쓸 수 있습니다. after는 어떤 사건이 진행된 후라는 뜻이에요. 시간보다는. 그래서 after 일이니까 work. 일은 그냥 work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원어민들은 보통 커피 마실 때 drink coffee. drink coffee. 얘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다? drink가 아니라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have. have. 이렇게 쓰고 커피도 한 잔이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쓰죠.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have a cup of coffee with me after work? 길지만 할 수 있어요. Do you wan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이 표현도 있죠. Would you like? Have a cup of coffee with me after work?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초보자들한테 힘들어요. 그냥 Do you want to drink coffee? 얘도 괜찮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너는 언제 직장을 그만둘 거니? 라는 표현 해볼까요? 그럼 너는 언제 그만둘 거니? 직장을.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은 걔부터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얘기하는 거죠. When. 얘부터 얘기해요. 너는 그만둘 거니니까 그냥 할 거니? Will you? 그만두다란 동사? quit. 뭐를? 너의 직업. 직장이라는 소리는 너의 직업이죠. Your jo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할 예정이니 이게 예정돼 있다. 그럼 will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When are you going to quit your job? 얘도 되고
위에 것도 되고. When will you quit a job? When are you going to quit a job?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뭐 will이냐 be going이냐 이거보다 여러분이 편한 걸로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의문사를 문장의 맨 처음에 써야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저의 취미를 고를 수 있게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도와줄 수 있니? Can you help me? 요게 여러분 빨리 나왔죠? 난 can이 싫어. 그러면은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도와준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준 거예요? 취미를 고르는 것. 우리 고르는 것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choice. choice. 요거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명사입니다. 선택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choice가 아니라 choose. choose라는 선택하다. 이 동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뭐 하는 거를 choose. 뭘 선택합니까? 그렇죠. 취미를. 취미가 하나니까 a hobb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빠졌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 선생님. help도 동사고 choose도 동사인데 이 사이에 왜 to를 안 써요? 라고 하는데 자, 이 동사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help가 목적어하고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to를 안 쓰고 얘기해도 맞는 편이다. 그럼 나는 굳이 to를 써야 되겠어. to를 써도 됩니다. to를 안 쓰고 해도 됩니다. 둘 다 맞는 표현. 그래서 can you help me to choose a hobby? 이렇게 해도 되고 can you help me choose a hobby? 이렇게 해도 되고 둘 다 맞는 표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취미를 고를 수 있게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말에서 어, 왜 이렇게 길지가 아니라 여기서 멘붕이 오지 말고 숨어있는 주어 찾기.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상대방한테 얘기하니까 Can you? 요거 나오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요거예요. 너의 나쁜 습관이 뭐야? 라는 말 합니다. 그럼 뭐야?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바로 이 단어부터 얘기합니다. 뭐니? 뭐야? 그렇죠. What?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야? 라는 소리는 동사. 무엇입니까? What? What is? 너의 나쁜 습관. 너의니까 소유격 your 나쁜 bad 습관은 영어로 습관은 habi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what's your bad habit? What's your bad habit? 이라고 합니다. What's your bad habit? 자, 근데 취미는 영어로 hobby. 두 개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What's your bad habit? 좋습니다. My bad habit is to smoke a lo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너의 나쁜 습관이 뭐니까지 해봤고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나는 가끔씩 일을 너무 많이 해. 우리 영어에서 너무 많이가 나오면은 이 너무는 보통 부정적인 데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too
많이니까 much 얘를 씁니다. 보통 얘는 문장의 맨 뒤에 씁니다.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영어로 바꾸면 그렇죠. 나는 먹었다. I ate 너무 많이 too much 이렇게. 너는 이걸 너무 많이 구웠어. 너는 이것을 너무 많이 구웠어. 그렇죠. 너무 바짝 바삭하게 타버렸죠. 너니까 you 굽다라는 동사 석쇠에 뭔가를 굽다. grilled 이것을 eat 너무 많이 too much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는 가끔씩 너무 많이 일해. 영어로 바꾸면 좋아요. 나는 가끔씩 I sometimes 일한다. work 너무 많이 too much. I sometimes work too much. I sometimes clean too much. I sometimes study English too much. What do you do too much? What do you sometimes do too much?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표현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나누는 거는 나는 그녀가 왜 화난지 모르겠어. 나는 왜 우리 남편이 어제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긴 영어도, 긴 한국말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거 빼세요. 뭐 even 이런 말 쓰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화시킵니다. 나는 모르겠어. 빨리 나와야 돼, 이게. 나는 몰라. I don't know. 그녀가 왜 화났는지, 왜가 보이죠? 왜는 영어로? Why? 그녀가 화났다. 그렇죠. 화가 난 상태니까 She is angry. 이렇게 쓰면 돼요. 어, 선생님. 이게 why니까 의문사니까 Is she angry?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가 여러분 의문문이 아니라 평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의문문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앞에가 평소문이니까 의문문으로 바꾸면 안 돼서 이렇게 She is angry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늦게 들어온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왜? Why? 누가? My husband 왔다. Came home 늦게. Late 어제. Yesterda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 don't know why my husband came home late yesterday.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I don't know why my husband came home late yesterday.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ere did you go yesterday? Who did you hang out with yesterday? I already called your friend whose name is Frank. 뭐 이런 식으로 무섭죠, 여러분.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는 취미를 가져야겠어. 요즘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I feel like I'm working too much these days. 그래서 저는 취미를 가져야 되겠어요. 바꿔볼까요? 내가 가져야 되니까 I should. 여러분 이게 빨리 나오는 연습해야 돼요. 나 갈 거야. I will go. 나 가고 싶지 않은데. I don't want to go. 내가 가야 해? 해? Should I go? 너 갈 수 있어? Can you go?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지만 내가 실전 영어를 바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You should. 가져야 된다. Have. 뭐를 가져야 됩니까? 취미를.
a hobby. 이렇게 쓰면 돼요. I should have a hobby. You know what? I feel like I'm working too much these days. And I think I should have a hobby. If I have a hobby, I can do something in my free time.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좋아요. I should have a hobby. 근데 이 have 대신에 취미를 갖다라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일까요? 바로 take up. take up 이라는 요 동사를 써요. 요 동사는 여러분 취미를 가질 때 나는 이 동사를 쓸 수 있어요. I wanna take up a new hobby. I wanna take up a new hobby. After I finish the project, I am thinking about taking a new hobby. I'm thinking about taking a new hobby. What is your new hobby?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ew hobby.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여러분 나는 일 중독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일 중독자는 영어로 workaholic, workaholic이라고 해요. 알코올 중독자는 alcoholic, alcoholic이라고 했죠. 사랑 중독자, 사랑 누가 사랑한다고 말했나? 사랑 중독자는 loveaholic, loveaholic. 프랭크를 너무 사랑하면 frankholic, frankholic 이런 식으로 holic을 뒤에 명사 뒤에다 써가지고 무슨 무슨 중독자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나는 일 중독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나는 되고 싶지 않으니까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되는 거니까 되다 to be a workaholic 이렇게 됐죠. I don't wanna be a workaholic. I don't wanna be a workaholic. 이렇게 쓰면은 일 중독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요. 그녀는 밤에 늦게 자는 습관이 있어요. 라는 게 있어요. 그녀는 늦게 자는 습관. 나쁜 습관이죠. 그녀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아요. 일단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녀는 갖고 있다? She has. 여기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뭐를? A bad habit. She has a bad habit. 한번 해보죠. 그녀는 나쁜 습관이 있다? She has a bad habit. 그 나쁜 습관은 뭐예요? 가는 거죠. Going to bed. 늦게니까 late. 이렇게 씁니다. 자, 가다니까 going to보다는 go to가 좋겠네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자, 나쁜 습관이 뭔가요? Go to bed죠. Go to bed late입니다. Her bad habit is to go to bed late. Her bad habit is to go to bed late.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쁜 습관이랑 go to bed late는 똑같아요. 자, 이거를 영어에서는 동격이랍니다. 동격. 어려워. 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앞과 뒤를 똑같이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of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She has a bad habit. 그 bad habit은 뭐다? Go to bed late. 근데 두 개를 연결해 주다니까 She has a bad habit of go to bed lat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요게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그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 대신에 항상 전치사가 오면은 동사에다가 ing를 넣어줍니다.
She has a bad habit of going to bed late.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외우는 거랑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여기 다라다라 빨간 다라가 있죠. 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If you try to just memorize every sentence, it will end up you don't know any sentences. 그냥 아무 문장도 모르는 상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구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She has a bad habit. 연결해 줬네? 연결해 줘야지. Of going to bed late.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구문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유튜브는 여러분 제가 막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그냥 별로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문 연습을 혼자서도 6개월 정말 진짜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에 이제 학원을 오픈하는데 또 여러분이 또 관심에 힘입어 이제 오전반은 전부 마감이 됐고 저녁반도 이제 자리가 한 4분에서 6명 정도가 차면은 저녁반도 모두가 마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 이제 등록하신 분 중에 몇 명은 또 제 강의를 또 많이 듣고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기초랑 기본만 10번을 보면서 계속 그냥 따라했대요. 제가 테스트 볼 때 질문하면은 주어 동사를 빨리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법이 어떻다. 뭐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쓰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1도 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다 그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그냥 사람들 몰라요. 그냥 뭐 eat은 먹다 하면 eat. 일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I will eat. Can you eat? Did you eat? Am I supposed to eat? I'm about to eat. Should I eat? I have to eat. Do I have to eat? You don't need to eat. You don't have to eat.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동사를 변형해서 I haven't eaten. 이런 것들을 빨리 말할 수 있는 습관, 빨리 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돼야지만 무조건 듣기도 들리고 토익도 할 수 있고 뭐 영어 독해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비싼 과외 받지 마시고 비싼 학원 물론 팀 학원은 좋지만 학원 가는 거 좋습니다. 진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느 정도 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혼자 하자. 대한민국에서 또 수강료가 제일 싸요 저희가.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저희는 10년 동안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수강권 또는 1년 수강권이 있어요. 99,000원, 198,000원. 이게 좀 되고 나서 내가 좀 영어를 좀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 어차피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대1 전화영어 같은 거를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다. 저희도 전화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든지 뭐 아니면은 언어교환을 가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눅 들어 있으면은 특히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 더 가기 싫습니다.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잡다.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은 저희 팀 영원에 오셔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월화목 오전 8시 저녁 9시 30분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어에 대한 노출을 키워가면 돼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기초 잡는 연습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제가 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